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간호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 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 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경제 대전환과 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 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